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24일 만에 처음으로 모여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참사를 막지 못한 건 정부의 잘못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한 유가족의 첫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여기저기서 북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이제는 곁에 없는 26살 딸에게 쓴 편지를 담담히 읽어내려가던 아버지는 터지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아냅니다. 힘내서 잘 가거라. 엄마 아빠도 힘낼게. 우리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 사랑한다. 29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을 먼저 보낸 미안함에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 알았다면 내 앞에 있을 때 더 안아주고 더 도닥거려줄 걸.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해줄 걸.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엄정한 책임자 규명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합니다.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158명을 쳐다만 보면서 생매장한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시설과 무분별한 2차 가해에 대한 대책도 요청했습니다. 회견을 주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엔 158명 희생자 중 38명의 유가족이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